텐텐씨 이 느낌 아닌데? 네? 95%까지 적용이 되는데. 틀린 거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 진짜? 오늘은 제가 리서치 본부로 왔습니다. 여기에 고학력 분들이 많으시고요. 일단 그 공부 잘하는 분도 여기 다 계시거든요. 공부법, 암기법 이런 것도 잘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그 비법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부장님. 없어요? 아, 네. 바쁜 척 하시는 거 봤죠, 방금? 와, 근데 뭐야? 이 분위기 뭐야? 아니, 여기 파티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 인사를 드리려고 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이거 좀 찍어도 돼요? 좋은데 너무 별게 없어서. 너무 많은데요, 별게? 아, 그래? 이 무스탕 뭐예요? 저희가 이제 겨울에 네. 놔뒀던 건데. 여기 약간 독서실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부 잘하시죠, 여러분? 저 밖에서는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제가 요즘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뭘 외우세요? 그냥 가르쳐주시는 거 일단 다 외우는데 그게 요즘 잘 안 돼가지고 암기법 좀 전수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교과서에 아. 이쪽 부분에 써있었다 이런 것까지 외우고 약간 그 사진 찍듯이 통째로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진짜요? 아 근데 저는 교과서가 있는 공부는 아니거든요. 이게 듣자마자 외워야 되는 공부여가지고 그거는 그럼 선생님한테 잘 해달라고 해요. 그 선생님의 몫이다. 네. 제가 못 배운 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암기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이때까지 못 배운 건 제 탓이 아니라 그쵸. 그분 탓이었군요. 지금 또 어느 분한테 가서 여쭤보면 좋을까요? 기업 분석부에서 제일 똑똑하신 이병업 부서장님께 한번. 이병업 부서장님께요? 네. 제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쵸, 그쵸. 아, 네. 제일 오른쪽으로 가세요. 제일 오른쪽으로. 화이팅! 제일 똑똑하신 분 맞아요? 방송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지우 연구원님이 네. 부서에서 가장 똑똑한 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부장님 아닌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니에요? 네, 제가 가장 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건 잘못 찾아왔어요. 뭐 어떤 부서인가요? 저희 기업 분석부는 다양한 산업과 그리고 그 산업의 주요한 종목들을 다 커버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를 투자자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 리포트가 매일매일 쏟아지거든요. 근데 쏟아져도 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만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저. 어렵던데? 어렵다고 컨셉을 잡으신 거예요. 하루에 보통 몇 개씩 나와요, 리포트가? 당사에서요?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공부법, 암기법 이런 것 좀 잘 네. 아시는 분 찾아서 왔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분 계세요? 명준 책임. 명준 책임이요? 네, 명준 책임. 어떤 면에서? 그냥 잘하게 생겼어요. 노란 색별이죠. 오. 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최고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 찾아보겠습니다. 암기 잘하게 생겼다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계세요. 이게 뭐예요? 약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 사수님이 주신 꿀. 이걸 사수님? 주실 때만 해도 아 그럼 나 이제 꿀 빨면서 일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아, 이제 이 정도 밥 먹고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사수님한테 한 말씀 하실래요? 아 그래요. 지금 사수님 바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수님이 근처에 계신 느낌인데요. 말씀하신 바로 뒤에 계시긴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수님? 꿀을 못 빨고 있대요. 어떻게요? 뭐 같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일단 그래도 오늘 저한테 암기법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사경을 헤매는 중이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네. 일단 어디로 좀 옮길 수 있을까요? 네. 암기한 김텐텐 파이팅! 저는 무조건 컨텐츠를 요약해서 암기하는 걸 좋아해서요. 맥락을 살펴가지고 핵심이 되는 거 한 단어로 딱 나눈 다음에 그걸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용실 어디 다니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용실 어디 다니세요? 미용실. 제 스타일링은 50%는 제 몫이고요.
근데 우리 룰 알지? 아. 알죠, 이제. 알지, 알지. 일단 말을 놓고 시작해야 되거든. 그럼. 어려워하는 것 같다, 존댓말을. 내가 좀 예의적인 편이라서 예의도 바르고 노력해 보겠음. 이렇게 어려워한다고? 유교걸? 제일 암기를 잘한다. 제일 공부를 잘한다.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 내가? 이게 증권과 찌라시라는 말이 있어. 그런 걸 함부로 못 해.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자, 시작해요. 리서치에 가면 컴퓨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약간 음치네. 컴퓨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머리가 헤어졌어. 여러분, 적절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안 좋아져. 이 암기의 첫 걸음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지금 무슨 섹터 맡고 있어? 아, 지금은 우선 방산 기계 RA로 있고 RA는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애널리스트를 보좌하는, 보조하는 그런 업무이고 풍력이랑 우주 섹터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 떠오르는 새별이라고. 왜 새별이야 근데? 새벽에 별을 보고 퇴근해서 그런가? 아,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래서 애널리스트 왜 된 거야? 이렇게 힘든데 후회해 혹시? 손에 땀이 나 지금? 후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거다. 그 이유는 힘든 만큼 꿈과 희망이 별처럼 빛난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를 맡았다. 그럼 이제 반도체를 뭐 미우나 고우나 계속 같이 파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렇게 전문가가 되면 내가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져. 어떤 산업에 대해서 뭐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 그럼 이 산업을 계속 들여다본 애널리스트를 초빙을 해서 뭐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회사에서 우리 산업, 우리 업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할 때 이제 애널리스트를 모셔서도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전문가로 활약할 좀 미래를 위해서 수련하는 단계? 라고 할 수 있지. 계속 피곤해 보이다가 그래도 이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이네. 리포트 많이 쓰고 있잖아.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한 네다섯 가지 종류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실적 관련한 리포트. 실적 발표 전에는 프리뷰라고 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는, 그리고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실적 리뷰라고 해서 어땠는지 좀 돌아보고 미래까지도 전망하는 그런 자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산업 인덱스 자료가 있어. 그리고 ESG가 요새 핫하잖아. ESG 블루북이라고 ESG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하고 있는지 매년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들끼리로는 지금 ESG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의 ESG가 매우 망가지고 있다고 호청별로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 아 역시 배운 분이라 그런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그 섹터별로 자료를 쓰지만 산업이 되게 연계된 게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콜라보 자료도 되게 많이 내는데 내가 쓴 자료인데 그거 왔어. 아 이렇게 홍보한다고? 우주위성에 대한 자료인데 우주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담고 뭐 많은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니까 그 자료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 아주 실컷 홍보했는데 내가 이 정도 홍보하게 해줬으면 나도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암기법 좀 내놔. 이제 공개할 때 됐어. 사실 암기의 왕도는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나오시겠다.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라는 말이 진부한 말이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암기는 결국 반복하면 돼. 그냥 반복? 이거밖에 없어? 해봤어? 암기는 반복이다 하면 되게 고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회사의 얘기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회사 얘기를 듣고 투자자한테 전화가 오면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나는 IR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속 머릿속으로 반복을 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최근에 설비를 깔기로 했는데 뭐 100개 사이트에 1개 그리고 스페어로 1개 더 하는데 뭐 하나당 가격이 15억이다 이걸 말하면 난 100개 1 플러스 1 15, 100개 1 플러스 1 15, 100개 1 플러스 1 15 이런 식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야. 근데 숫자는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어. 만약에 뭐 문장이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잖아. 막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거나? 적어놓으면 되지 않아. 나는 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외우는 편인데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게?
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베네볼런트라는 단어가 자애로운 이런 뜻인데 그걸 외울 때 카페베네 오면 내가 닫아준다고 베네볼런트 뜻을 외웠었거든. 근데 그게 아직도 되게 잘 기억이 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연상이 되게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반복과 연상, 이거 꿀팁 알려줬는데,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게 뭐야? 이제 리포트를 볼 때 알면 좋은 필수적인 용어들을 좀 말을 해줄게. 애널리스트는 숫자로 얘기를 하잖아. 그 숫자가 결국엔 재무제표에 담겨 있는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주석이 있다. 이 각각의 항목들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라는 걸 알고 재무제표를 잘 봤으면 좋겠고, 뭐 애널리스트 의견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 어쨌든. 그치, 우리가 같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애널리스트의 역할이니까. 산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중립, 그리고 비중 축소 라는 의견의 종류가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 트레이딩 바이, 중립, 축소가 있어. 무대운 거 아니지? 방금 트레이딩 바이 그게 뭐야? 매수, 매도, 중립 이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의 기준을 가지고 향후 6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매수는 향후 6개월 동안 10% 이상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매수 의견이고, 트레이딩 바이는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의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 트레이딩 바이야. 느낌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가 있었네. 애널리스트는 숫자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중립이 되게 재밌는데, 중립하면은 진짜 그냥 가운데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중립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0%가 예상이 될 때 중립이라고 해. 아 진짜? 의견을 아예 제시하지 않는 NR 리포트를 내기도 하는데, NR은 Not Rated의 약자고 등급을 매기지 않은 거지.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NR 리포트를 내기도 해. 조방과 여기는 뭐라고 돼 있나? 되게 읽고 싶지. 그러니까 앞에 세 줄만 읽지 말고 내용이랑 차트도 잘 봐줘.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중 중립 의견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 때 중립 의견을 낼까? 이거 알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 아까 내가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게 내가 다섯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어. 다섯 가지는 랩을 해버렸는데 그 다섯 가지는 뭐가 있었을까? 다섯 가지? 재무상태표. 상태를 얘기해 줘. 포괄손익계산서. 돈 얼마 벌었는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오! 지금 우리 출연자 중에 가장 텐션이 낮아. 내가 좀 억울한 게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재미가 없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텐션 이렇게 낮고 기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만 그렇다는 거지. 내일 다시 찍을까? 아니야. 그런 일 안 해도 돼. 너무 이거 하면 안 돼?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해드리는 거야. 가서 차트 그려야 돼. 아니야, 누워. 누워. 끝난 거 아니에요? 누우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요?